안녕하세요. 또바야다이기입니다. 밤에 늦게 영상 한번 켜보겠습니다. 10시 47분이네요. 여태 실방에서 노래 구경하다가 또 댓글 달다가 그러다가 늦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웃자라가지고 너무 미워졌어요. 그죠? 너무 미워졌어요. 휙 휘었어요.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적시면은 퍼플 딜라이트 이렇게 적심을 했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루페스트리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아이들을 어제 저명 가서 좀 일부 시키고 이렇게 야 방건으로 들여놨습니다. 방으로 들였고요. 저쪽에 바깥쪽 창가에 너무 열이 많이 나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온도 보니까 35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35도 35점 뭐 6, 7 이렇게 올라가길래 바로 안으로 들였답니다. 그리고 선풍기하고 에어컨하고 번갈아 가면서 한 더위 때 2시에서 3시 사이 1시에서 2, 3시 사이에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번씩 이렇게 다 틀어주고요. 아이들을 좀 시원하게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또 밖으로 나가면요 아이들이 너무 이쁘죠. 밖으로 나가면 또 이렇게 해서 반사해서 또 이렇게 선풍기가 있어요. 에어컨 틀어놓으면 여기에서 밖으로 선풍기가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나가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서 아이들을 시원하게 해준답니다. 여기가 너무 더워요. 햇빛이 이렇게 통유리라서 햇빛이 너무 많이 뜨거워서 이렇게 아이들을 다 이렇게 골라서 빼놨어요. 어제 이 아이들은 조명과술 시켰답니다. 말랑말랑해진 우리 아이들 모닝도 하고 이렇게 모닝도 그다음에 파랑새 또 얘는 또 샴페인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은가요? 예쁘죠? 그리고 이 아이는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오팔리나가 이렇게 화상을 좀 입었답니다. 뜨거운데 놔뒀더니 입었어요. 그리고 우리 설구미인요 왜 이렇게 뚝뚝 떨어져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죽었고요. 이렇게 됐답니다. 두 아이가 방울이가 두세 개씩 떨어져 나갔답니다. 괜히 떨어져 나가요. 너무 속상해요. 안타깝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 잘 살아다오. 왜 그러니? 마음 아프게 우리 축전 좀 보세요. 살짝 찢어놨더니 이렇게 아이들이 까꿍하고 몇 개씩 나오고 있죠. 두 개씩 이렇게 물고 나옵니다. 귀엽고 기특하고 우리 여기 도태랑도 제발 말랑말랑해서 조명가수 시켰더니 좋아졌어요. 파랑새도 이렇게 탱탱해졌답니다. 조명가수 시켰더니 분홀 나오는 거 보세요. 땅땅해졌답니다. 우리 애도 연봉도 바짝바짝 빛이 나고 단단해졌어요. 역시 아이들은 가끔 조명가수를 시켜야 돼요. 더우니까 얘네들 다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 아이들도 쫙 옮겨서 저렇게 올려놨고요. 이쪽 아이들도 다 저쪽에 창들도 쫙 이렇게 해서 밭대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쁘게 했답니다. 바깥에는 이렇게 또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와가지고
축축합니다. 차들은 유난하게 잘 빠지고 있고요. 오늘 미세먼지가 좀 나빴습니다. 어제는 더 나빴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나빴죠. 비가 오고 있어요. 이 방울복랑금에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살림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방울이가 안 될까요? 너무 속상해요. 페트병 아이들도 잘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쁜 아이들 영상에 담고 이제 자야 되겠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많이 많이 행복하세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